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 김나혜 선생님 오셔가지고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살아계신 주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뭐 리멤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용숙 선교사님이 오셨죠.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개인주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교회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또 교회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리고 그 전주에 이제 시작한 것이 이은영 목사님이 시작한 리멤버 시리즈를 이제 함께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멤버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용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공동체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그냥 함께 모여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말씀을 나누는 자도 이제 서로 다른 말씀을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나누는 지들 사이에서도 합력함이 또는 협력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영 목사님이 또 시리즈로 설교를 이렇게 기획했다고 해서 그럼 같이 시리즈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시리즈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주제는 이유는 뭐냐면요. 금년도 표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리멤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정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우리가 금년도에 표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표어를 세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도전을 해보고 이제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멤버 시리즈를 하면서 가능하면 좀 우리가 금년도에 남은 시간 이제 벌써 금년도 반이 훨씬 더 씩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9월 넘어서 이제 10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 달, 세 달 남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내 안에 온전히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작은 실천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리멤버 시리즈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뭐 리멤버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요, 우상 타파하는 거였죠. 예, 우리 안에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또 목사인 이은영 목사도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완전히 타파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야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종교개혁의 시작에서는 바로 우상을 타파하고
예? 바로 그, 그 나쁜 예, 종교적 관습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예, 우상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예, 다 타파해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타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뭐 그 세 가지 교육할 때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큰 게 우리한테 와닿는 건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능력이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딱 와닿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뭐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눈이 갑니까?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죠. 즉 이런 걸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 아빠가 들어왔을 때 아빠의 얼굴을 보느냐, 아빠의 손을 보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빠를 기다릴 때 예? 아빠가 좋기도 하지만 또 아빠가 예, 사 들고 올 뭔가 선물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아빠를 볼 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을 본다라는 거죠. 예. 우리도 사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편향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진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라볼 때 이해할 때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떤 부분입니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목적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단을 이용할 때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되는 것. 예,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수단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으로 생각이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상이 필요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안 되시면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또는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잘 안 돼.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족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고 다른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뭐 조상신도 좋고 누구라도 내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좋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모든 신들 다 뭐예요? 예,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그리고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다라면 내 신앙은 언제든지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타파 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상을 또다시 만들지 않으려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동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뭐라고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동행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동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뭔가 실천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따라서, follow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한테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은 사실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는 분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창조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인도할 자, 우리를 도와줄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새 영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분. 그렇죠? 가이던스예요. 예. 이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그냥 우리한테 편하게 얘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게 너를 창조한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줄 거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도함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삶일까? 이제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일까? 한번 그림을 그리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팔자로 대자로 누워가지고 있는데 떡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시험에 이렇게 있는 청년들이라면 시험에 합격하여서 이렇게 환호성을 치르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은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아픈 것이 나아서 건강하게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한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에요. 즉 하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여러 계속해서 나오지만 아마도 우리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삶일 거예요. 출애굽과 그 광야의 삶일 겁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노예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갈 곳은 가나안이야. 그렇죠? 예. 이들이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애굽의 그 군사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죠. 보호하시죠. 그 길을 만드시죠. 홍해를 건너서 갈라서 길을 만드십니다. 이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샘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채워집니다. 이 인도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바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예? 쫙 길을 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분. 예. 이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는 분.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갈지 모를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동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동행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항상 감사하며 살까요? 항상 기쁨이 넘칠까요? 항상 와,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셨네. 아, 하나님 오늘도 매출하게 주셨네. 아, 하나님 오늘도 생수를 주셨네. 아, 하나님 오늘도 불기둥으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며 인도하셨네. 아,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우리에게 큰일을 주셨네요. 이렇게 할까요? 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공급하심과 채워짐이 있습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런 동행 가운데서도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그 동행을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무상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맨날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요, 이 하나님 맨날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는데, 무슨 이적과 기적도 안 일어나는데 광야에서 맨날 기적이 일어나요. 예?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들은 맨날 불평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 우리는 기적이 없으니까 아이 뭐 의심이 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너무나 채워지는 것이 있어서 좋은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은 너무나도 좋은데,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그 동행을 할 때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요, 그 동행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참 좋은 거지만 동행에는 또 하나님과의 갈등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목공을 비교해서 비유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특성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 행위가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 목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여기서 뭐 시작인 다 뭐예요?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예, 땔감도 떼고 뭐 나무도 만 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뭐의 시작이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특성은 자기를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다 활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뭐를 합니까? 맨 처음엔 불을 피워서 그러니까 땔감을 떼기도 하고요, 불을 퍼서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요, 그 나무를 베가지고요. 예?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무한테 나무를 베서 뭐요? 어떤 거는요 베가지고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땔감을 떼기도 하고요. 그 땔감을 뗄 때 딴 때는 나에게 그 따뜻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요 밥을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나무니까 또 뭐요? 이제 우상도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목공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존재. 그래서 그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도 불을 떼거나 밥을 짓거나 자기를 따뜻하게 하거나 이런 걸 넘어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식까지 만드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아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의 행동의 모습은 뭐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뭘 할까를 계속 고민해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내 욕구를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난 또 다른 수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할렐루야 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똑같이 만나를 먹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런 지옥이 어디 있어 이거죠. 처음엔요 공급하심이 좋았어요. 근데 나는 다양한 걸 먹고 싶어.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따뜻한 국물도 먹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맨날 나한테 만나밖에 안 줘. 그쵸?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고기가 필요해. 내 몸은 지금 부추가 필요해. 내 몸은 따뜻한 국물이 필요해. 고기 국물이 필요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맨날 밀가루 같은 만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이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축복이를 축복이라고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나의 욕심이 먼저 앞설 때 우리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사실 크리스천들이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갈등이 있어요. 뭐? 채워지는 것이 달라요. 다른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공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공급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걸 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신앙의 문제가 뭐겠어요?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공급함에 따라서 내가 다음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도 그것이 조금 지나면 그냥 타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행의 기쁨을 못 누리게 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야 내가 너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너가 항상 기억해야 돼, 이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아까 20절까지 말씀 계속 뭐예요? 바로 그 철공쟁이들, 예? 그리고 또 목공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든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21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종이야. 예. 너가 나무를 갖다가 또 우상을 만들고 싶을 때 너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 누군지,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는 누군지,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사실 거부감이 좀 있죠. 예? 아니 나도 자유인인데 웬 종이야? 예? 그쵸? 아니, 머슴. 예?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예. 아, 종. 나 자유가 있고, 나도 인격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야, 정말 고리타분하게 종이라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넌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어때요? 예. 나 목사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싫은 이유는요,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 좀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다 예, 노예 이것을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도 없고 존귀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절. 안 넘어가나 본데요. 네? 아,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네. 오늘 지인이가 그 이 PPT를 만드는데요. 컴퓨터가 하다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막 PC방에 가서 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뒷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뭐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니까요. 예, 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말씀은 지금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하고 디도서 1장 1절 말씀은 다 뭐냐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쓴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서신서마다 다 이렇게 썼느냐? 아니에요.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나 또는 뭐 에베소서나 이런 글들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이런 글들은 다 어디 뭐라고 쓰냐면요.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와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인사말이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뭐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글 내용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서 같은 거 또는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에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확립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해야 됩니까? 선생님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성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 쓰는 것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침 받아서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빌립보서와 디도서에서는 만큼은요 뭐라고 하겠냐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빌립보서는 종이라는 말밖에 쓰지 않습니다. 디도서에는 사도라는 말도 쓴대요. 왜 그러냐는 거죠. 빌립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혼나는 책도 아니고요. 복음을 세우는 책도 아니에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 준 거, 헌금 준 거, 선교비 준 거에 대한 감사 편지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참 감사해.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이것을 빌립보 편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고 있어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어서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것에 의지해서 살지 않아 이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물질의 가치가. 나는 너희의 선교비나 너희의 후원금으로 살고 있지 않아.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그래서 나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도 하셨어. 때로는 나를 빈곤에 처하게도 하셨어. 근데 그때도 모두 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어.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의 종이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채워져 있어 이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쓸 거는 다 써요. 왜요? 주인이 책임져 주니까.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나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그러기에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도 없고 내 인격성도 없고 내 존귀함도 없고 없는 그런 비천한 노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나한테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예요. 뒤에서도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 사실 디도서의 목적은 장로를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에 섬기는 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 뭐였냐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얘기하면서 또 사도에 대한 얘기도 해요. 뒤에 가면. 그래서 종이면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럼 뭐냐면요. 종이라고 하는 건 또 뭐 어떤 의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에 너희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만 하면 돼. 너희가 주인 된 노릇하려고 하지 마. 교회 리더라고 너희가 교회 주인 아니야. 이겁니다. 야 최영준 목사 네가 목사라고 해서 교회 주인 아니야. 너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교회를 섬기는 자야. 네가 주인 아니야 이거예요. 네. 이게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마. 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디도서에서 하나님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겸손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정권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비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주인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뭐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뭐 처음엔 미얀마 연구를 하면서 뭐 뒤에 강신원 교수님 계시지만 강신원 교수님하고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재정에 대한 그 생각도 걱정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연구 과제를 허락해 주셔서 예? 뭐 5년 동안 정말 풍족하게 예. 미얀마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도전을 했는데요. 다시 떨어졌어요. 예. 과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연구 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연구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떨어지니까요.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여태까지 풍요롭게 뭐 걱정 없이 출장 다니고 예? 뭐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예?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 이거 뭐죠? 예. 뭐 요새 미얀마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얀마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속 가능하는 것이 좋겠는 그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펀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펀드가 없으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 뭘 이제 과제를 찾아다녀야 되나? 그 저도 모르게 인터넷에 안 보던 과제, 뭐 안 보던 뭐 이렇게 사이트 가면서 무슨 과제 있지? 뭐 지원할 과제가 뭐가 있을까? 뭐 제 우리 제자들한테도 야 우리가 이제는 다시 헝그리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야 과제를 찾아야 돼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과제인데 예. 제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할 때 저한테 들어왔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미얀마 왜 하냐? 네가 미얀마에 왜 관심 갖고 있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종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 거죠. 미얀마 처음부터 제가 좋아서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두려움을 느끼게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풍요함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공급해 주시 책임져 주실 거라고 얘기 떠들고 있지만 사실 그 은혜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연구지, 내 과제지, 내한테 준 연구비지 이것만 생각했지 그것이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사용하거나 그걸 쓰거나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었지. 이게 다시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없으면 또 주시겠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고민해. 요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종이잖아요. 아, 미얀마.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설지 않게 내 의지, 자유의지, 내 기쁨, 내 소망 이거를 이루겠다고 살고 있지만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겠다고 하지만요. 진짜로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종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당신께서 결정하신 걸 내가 따라갈게요. 하나님 당신께서 공급해 주신 대로 따라갈게요. 내가 부하든지 내가 빈곤에 처하든지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족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갈게요. 이걸 고백할 때 진짜 우리한테 오는 바로 그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하나님 나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저 너 비천에 처해 이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공급해 주셨다는 오히려 확신이 듭니다. 그 확신일 때 내 입으로는 주인,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언약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뭘 실천해야 될까요? 그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모든 일을, 모든 계획을. 그리고 나를 위한 것들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위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다 지금 아까 읽듯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작은 일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모르시겠나요?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보셨나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자유함이 느껴집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절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제가요 이건 저도 경험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뭐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요. 뭘 잘못할까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만족시키려는 기도를 앞에서 막 해요. 좀 신앙이 있으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뭐만 목적으로 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주시려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습이 어때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무슨 모습만 나옵니까?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습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미사하고 뭔가 하나님을 뭔가 얽어매려고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어떨까? 아, 내 기도가 좀 부족한 건 아닐까? 내 기도가 뭔가 하나님한테 합당하지 않은 건 아닐까? 아,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뭐예요? 불안해요. 왜? 내 목적을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만족해야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그 뜻이 소통돼야 되는데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모습 자체가 뭐예요? 이미 묶여 있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질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기도 내용부터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종인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종인데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또 이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하고 내 문제를 상의하려고 하면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려고 하면요. 내가 종으로서 그 문제를 내 문제를 그냥 다 객관적으로 내놓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요. 그건요. 완전히 방향성을 다르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해도 자유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실 때 그제서야 나 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아 평안 주셨어 음성 들렸어 이럴 때만 막 당원에서 쏟아붓고 나서 모든 에너지 다 쏟아놓고 나서 나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거 다 가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얘기를, 문제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미얀마 위해 기도합니까? 한번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합니까? 왜 먼저 중보기도를 먼저 합니까? 하나님 다 위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봐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도 중보기도 해요 하면서 세상의 기도 미얀마를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한 기도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뭘요? 나도 하나님 이렇게 중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기도도 있어요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땐요 내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얘기만 듣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기도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기도만 해도 됩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걱정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그 종을 책임지 못합니까? 그 종도 책임 못하는 주인이 무슨 신입니까? 무슨 창조주입니까? 무슨 전능자입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종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내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 나한테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다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자유를 준다고 얘기했는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더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네 모든 묶은 것이 다 풀렸다고 하는데, 우린 스스로요, 율법에 묶어놔요. 왜? 나를 위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담지 못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들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씨름하면 돼요. 그럼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요, 내 것이 가득 차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두려워요. 그리고 그걸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막혀있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내가 안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쪽 길을 가게 해요. 나는 그 길이 싫어요. 안 가려고 해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한 걸음 뛸 때 내 인생이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나 싫어요, 나 싫어요, 나 싫어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나랑 맞지 않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끈데, 예? 그 어린아이가 안 가려고 막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요, 빙빙 돕니다. 빙빙 돌아요. 나는 끌고 가려고 하죠, 엄마는. 애는요, 안 가려고 하니까 힘이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럼요, 그 아이는 한 번,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해요. 계속 뭐요? 그 자리에서 짐만 빼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말씀 공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성경 공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길어졌지만요, 이해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자유와 그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일을 2021년도 가기 전에 새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